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7월 17일입니다. 오늘 수요일이고요. 이데일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소식은 요즘에 월가에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을 했죠.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입니다. 트럼프를 어디다 넘긴다는 얘기 아니라 트럼프와 관련된, 소위 말하는 트럼프 테마주에 투자하라,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. 뭐 대표적인 거, 오늘도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뭐 이런 코인 쪽, 그 다음에 일반 섹터 쪽에는 에너지, 원전, 보험, 방산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. 자,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해당된 이런 섹터들도 있고, 또 개별 종목으로는 역시 단연 테슬라가 가장 눈에 띕니다. 뭐 전기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AI 관련주, 자율주행을 주는 AI 관련주,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주, 이런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한데요. 주가 이제 256달러 좀 올랐죠. 자, 보시죠.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ETF 상품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테슬라가 많이 편입이 되는 ETF들 최근 들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, 코덱스, 타이거, 그러니까 한투운용, 그 다음에 삼성투자운용, 그 다음에 미래자산운용, 이쪽에 해당되는 테슬라가 많이 편입된 종목들 주가 많이 올랐죠. 반면에 테슬라 뭐 피해주라고 그래야 될까요? 반 테슬라 테마주가 되겠네요. 친환경 관련주, 2차 전지 관련주 ETF들 주가가 다 이렇게 부진합니다. 뭐 ETF 상품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LG 엔솔, 뭐 LNF, 뭐 에코프로 등등등 다 주가가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. 자, 테슬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최근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, UBS하고 모건스탠리에서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, 일단 전기차에 대한 그 이 테슬라의 가치를 비중을 둘 때 전기차 비중은 한 30% 전후 정도로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.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AI 관련 쪽, 그 다음에 메가페어 중심으로 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, 이쪽 부분으로 그 비중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제 2분기 실적도 인도량이 뭐 늘긴 했지만 그거는 전망치를 내리면서 사실 그걸 충족시켰다는 뭐 약간의 비판도 있고, 반면에 이제 이 메가페어 중심은 그 ESS죠.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은 뭐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, 어쨌든 좀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 미국이 좀 그런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다,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, 그런 부분들은 규제가 풀릴 것이다라는 부분,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분이 좀 더 좀 진전될 수 있다, 이런 것들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게, 특히 트럼프와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. 자, 삐끗한 뷰티즈, 저가 매수 기회다. 상반기를 좀 복기를 하면 상반기에 가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그런 업종들은 HBM 관련주, 그 다음에 전력, 전선, 즉 AI 관련주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봤을 때 소비자 쪽에서는 화장품과 뷰티즈, 그러니까 이 화장품하고 뷰티즈, 그 다음에 음식료 쪽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물론 방산도 좋았고요. 근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 상황을 보면 상반기를 이제 들어서 보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좋았던 그런 업종들이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물론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는 또 이제 방향이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, 대표적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들 좀 살펴보면은요, 주가들이 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뭐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뭐 기술적 뭐 어떤 조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니모니, 뷰티스킨, 에이블 CNC, APR, 아모레퍼시픽 다 그 대형 뭐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뭐 인디 브랜드까지 다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음식 요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식 요품 같은 경우 앞에서 이은주 앵커가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, 음식 요품 지수라는 게 있죠. 이게 7월 들어서 -4%, 그다음에 6월 달 고점 대비해서는 10%나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조정이 좀 폭이 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일단 화장품주가 좀 부진한 거는 6월 달 수출입 동향에서 이 화장품주들의 이 수출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. 특히 전월 대비, 그러니까 5월 대비해서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, 특히 상반기에 화장품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미국 수출이 전월 대비 10% 줄어들었다라는 거, 이게 아무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.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3분기, 4분기에도 미국향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, 이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작용하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.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비수기, 그다음에 내수 부진, 주말이나 공휴일 때 비가 자주 와서 판매량이 줄었다,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건데,
자, 결국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료주라든가 이 화장품주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 찬스냐 아니면 좀 더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간 저가 매수다 뭐 이렇게 차원으로 볼 필요보다는 2분기 실적을 나올 때 이제 상반기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출 쪽의 수치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. 저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아니라면 만약에 정말 수출이 눈에 띄게 좀 둔화되는 게 나타난다면 이제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음식료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무게를 낮추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. 자,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잘 나왔던 종목들이 부진하면 지금 따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없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피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그 아주 좁은 박스권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그만큼 선뜻 시장에 매수자 또는 뚜렷한 투자 주체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,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외국인도 요즘에 좀 주춤하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시장의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 이 종합자산관리기자 CMA, 그다음에 머니마켓 펀드 MMF에 자금을 좀 넣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CMA도 85조까지 늘어났고 있고요. 그다음에 MMF도 200조를 다시 넘겨서 205조까지 좀 잔고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좀 한 걸음 떨어져 시장 상황을 보면요. 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는 게 하나는 금리나 언제 하느냐, 미국이. 또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 이제 이거 아니었습니까?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. 9월 금리나 가능성 지금 뭐 100%까지 추정치가 좀 전망치가 올라간 상황이고 미국 대선도 사실 이제 뭐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트럼프 쪽으로 거의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뭔가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? 뭐 단순히 미국 시장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좀 찾아봐야 될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 또 지금 선뜻 살려고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종목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.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정말 향후 기대감이 좋은 그런 업종들은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죠. 그리고 또 좀 상반기에 못 올랐던 종목들을 들어가자니 왠지 좀 불안하고요. 뭐 이런 것들 작용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또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016년 때처럼 뭔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.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연준의 금리나 어떤 그런 기조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불확실성들이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에 급하게 뭐 들어가시거나 뭐 저가 매수 이렇게 적절히 나서시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좀 신중한 어쩌면 시장의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오늘 마지막은 산업종 얘기인데요.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뜨는 저전력 칩 삼성과 SK의 속도 굉장히 치열하다. 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을 벌이는 건 뭐 어제 오늘 얘기도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근데 그 경쟁에 어떤 그 대상이 HBM, 뭐 HBM은 사실 SK하이닉스 좀 더 무게가 가 있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제는 그 넥스트, HBM이 넥스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HBM의 넥스트가 바로 이 저전력 반도체, 저전력 D램인 LPDDR D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. 최근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AP 1위 기업인 미디어텍에 이 성능 점검을 통과를 해서 이제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. 이 삼성전자 LPDDR D램은 이전 제품에 비해서 동작 속도 그다음에 소비 전력 25% 이상을 좀 줄이는 개선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저전력 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왜 이런 저전력 칩이 뜨냐면 지금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, 소위 말하는 이제 LLM, 즉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한 이 생성 AI 기술이 이제 SLM, 그러니까 언어 모델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SLM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온 디바이스, 즉 각 제품 단으로, 개별 제품 단으로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. 뭐 스마트폰, PC, 가전제품, 로봇, 뭐 자동차 이렇게 되겠죠. 여기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거대한 데이터베이스,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이제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작지만 대신 속도도 빠르고
전기도 훨씬 덜 들어가는 이런 저전력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LPDDR DRAM이라고 하는 저전력 칩에 대한 수요가 늘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고 또 HBM의 넥스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6년 뒤에 2030년에는 1,739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6년 남았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매년 37%씩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. 매년 10%만 성장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의 3배, 거의 4배에 달하는 40% 가까운 성장을 한다.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